자, 이번에 다시 말하지만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내려고 쉬운 입문 지문을 제일 긴 거로 한 다음에 6문제를 냈고, 니나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지문을 짧게 내면서 문제 수도 적게 냈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쉽게 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 아닌가? 상관없다. 그렇게 연습해라. 연습해, 연습. 오늘 읽어주면 내가 이거 스마트폰 어떻게 알아? 나 스마트폰 싫어하는데. 몰라. 뜻을 설명하지 않을게. 기술 지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논리에 맞게 읽어볼게. 매일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기술 지문에 맞게 구성 요소, 상득 서술어 두개 이상 나오면 그들의 방법의 차이. 결국 결론은 세 가지의 방법의 차이. 아주 간단하잖아. 그거 보는 거잖아. 스마트폰의 위치, 단말기의 위치를 어떻게, 기술 지문 나무 속 뭐야? 어떻게 찾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당하는 상대적인 것들을 찾아서 읽어라. 이거지 뭐, 뭐가 나오지? 어떻게 알고 그걸 뭐 문장에 매달리고 있어? 오케이? 보세요. 어떻게 읽는지 그러면.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그러면 중심화전 이건데, 이거를 활용한대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건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이 뭐야? 이거잖아. 와. 그럼 벌써 다양하다니까 세개 이상 나오겠네. 그럼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의 세 가지. 이게 전부잖아. 첫 문장 잘 보라고. 첫 단락 보고 스탑. 첫 문장 보고 스탑. 됐어, 그러면. 세 가지 위치 측정. 자,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근데 두 가지 위치를 말하네. 그럼 또두개 나오면 또 둘의 차이. 그러면 둘의 차이 정리해. 무조건 빠른 속도로.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다. 그럼 뭐야? 특정한 위치를 기준. 그러면 논리상 이두 위치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은 뭐야? 이가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진짜 앞으로 전개될 범위를 결정한다. 머리에 둬야지. 아,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다양한도 보이고, 이두 개의 위치를 찾는데 다양한 게세 가지 뭐가 있을까? 그들은 특히 위치 측정하는 기술, 그러니까 측정은 이란 단어는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예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봤더니 얘가 이걸 말한대. 그럼 이제 범위를 다시 좁혀서 이거대로 가야지. 빠르게. 앞에 내 예측이 틀렸네. 빠르게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으로부터. 글은 좁혀지는 거니까, 구체화되는 거니까 가면서. 실외에서는, 갑자기 실외가 나오네? 우리 머릿속에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실외. 그럼 실외를 말했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실내가 있다는 거지. 이 정도 이런 거는 알겠지, 이제. 그러면 다시 또이 다양한 측정 방법이 또두 가지로 나눠지나? 실외하고 상대어니까 실내, 이렇게. 또 어떻게 하고 달라? 아이고.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다. 그러면 실외에서도 따지 또두 가지네? 뭐
정리하면 좋고, 아니면 자꾸 헷갈리고 이제. 그러면 실외는 GPS나 I. 그럼 실내는 또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지만, 여기 있는 기술을 이 실내랑 연결시킬 수 있고, 여기 있는 기술을 여기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받으면, 근데 이런 건 답이든 아니든 연결할 수 있겠구나, 선택지로. 이 정도는 딱. 우리는 아직 궁금해.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우리가 기다린 거지 나오네. 그럼 여기 실외 다시 범주로 왔어. 여기 GPS는 절대. 그럼 됐네. 그럼 얘는 뭐야? 안 봐도. 저거는 빠르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개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누적되지 않는다. Why? 여긴 뭐야? 누적? 된다. 무조건이잖아, 무조건. 문장 따라가지 말고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지? 같은 범주로 움직여. 그러면 시험 문제도 꼭 물어. 같은 범주에 있는 상대어들은. 하루 하나만 해, 하루 하나만. 기술 지금 하나만.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이런 거. 자꾸 뭐 어떤 단어를 봐야 될지. 초기 얘기한다는 거는 초기? 후기가 다른가 보지?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니까 실내에서는 신호받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는 초기에는 뭐 오차가 생겨? 커. 당연히 실내에서는 안 잡혀. 그럼 여기는 초기에는 오차가 없어. 그러나 누적돼. 오래 갈 때는 장학동 떨어져. 얘는 누적되진 않아. 초기에만 오차야. 이거지 뭐.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거는 실내 될 수 모르겠네. 이거는. 아이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 왜? 기준. 뭘 기준 삼았어? 상대적 위치. 여기 요거. 요건 위성으로 바로 잡았고 여기는 가속도와 속도를 계산해서 다 때려치고 초기 기준 위치를 잡은 다음에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해서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 단기간에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은 뛰어나는 거지. 왜? 단기간에는 오차가 없으니까. 초기, 단기에는 오차가 없으니까 정확. 이건 반대로 장기는 누적이니까 오차. 이게 있지. 측정값의 오차가 누적.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오차 커. 우리가 썼니? 예상한 그대로지. 두 개나 없으니까 물어볼 것이고 이렇게 써야지 정상일 것이고. 맨날 하는 연습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적는 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이거 빠르게 읽는다고. 문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얘기. 문학도 자신감을 가지고 보기 보면 당연히 이거라고 해야지. 이들이 다 선택지를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할 거면 선택지를 왜 보니? 시간만 낭비하지. 그래, 이 시간 중간이 그래가지고. 비문학도 당연히 읽으면서 빠르게 당연히 이거니까 이거 당연히 읽고 가야지. 영어도 첫 문장 보면서 이거 당연히 이거지. 선택지 보기에 빈칸에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당연히. 머스트. 당연히라는 걸 애들은 못 믿겠지. 머스트를. 걔네들은 글쓰기가 뭔지 모르잖아. 니네는 알잖아. 글쓰기. 당연히.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두 개. 실외에서 나왔네. 두 개 얘기했네.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실내 나와야 되겠네. 됐지? 아니면 뭐가 계속 이어져야 돼? 두 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나와야 돼. 그럼 그 다음 단락이 결정하겠지.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두 개를 합치는 게 나오는가? 그 다음에 쫙 초스피트를 또 읽어가면 되는 거고. 한편 신뢰. 됐네. 범주가 바뀌었네. 뭐로? 신뢰. 그럼 얘네하고 다른 거네 이제. 그렇지? 어.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 하우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어? 그럼 이제 퉁 쳐서 비콘이네. 내가 지코 비콘 알아도 이게 비콘은 나도 몰라 이거 비콘은 지금. 비콘.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건? 자,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거 읽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 지금 뒤에 이제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봐봐.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실내 고정돼 있다. 움직이면 안 되잖아. 실내 고정. 좀 이따 봐봐 무슨 말인지. 어쨌든 비콘의 특성을 설명하잖아. 우리가 이제 비콘이라는 이 기계가 나왔다면 이 방법을 알려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야? 기술 지문의 특징. 이게 뭐로 됐지? 얘 특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얘 특성은 뭐? 블루투스 기반. 몰라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고정돼 있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고 1번 비콘, 2번 비콘. 얘네들의 위치. 1번 비콘은 강남 러셀에, 2번 비콘은 대치 러셀에, 3번 비콘은 뭐 어디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 이거를. 비콘들은 동일한 세계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이제 중요한 또 단어를 나와. 상득 서술로 동일한 세계를 보낸다. 이런 거. 기술이면 과학기술이니까 상대어를 보는 거잖아. 동일한 세계를 바탕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이제 상대수로 나오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됐네. 그러면 얘네 특성. 이제 뭐야. 동일한 세기를 보낸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상속설 하나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다 풀어. 거리가 멀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역으로 묻지 않았지만 이건 볼 수 있다고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거리가 짧으면 세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끝. 이게 끝이야.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스마트폰이야.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진짜 나오네. 그래서 얘의 특성을 말해줬고 이제 얘네들에서의 실제 하우가 나오는 거네. 이거를 이용한 이게 전제지. 이걸 가지고 이거지. 그럼 뒤에 뭐가 나오더라도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적어. 구조하는 연습해. 그게 시간을 줄인다고. 지문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을 줄여준다고. 중간 연습하면 더 엄청 빠를 텐데 애들은 이거 왜 쓰고 있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말했어. 정리를 위한 복습을 위한 요약 정리가 아니야. 자, 근접성 기법은 그럼 먼저 그 중에 근접성 기법이네.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끝났어.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가 그래 살짝 못 썼지만 위치 측정이지. 뭐에 대한 위치 측정이니? 단말기, 스마트폰. 이런 거 살짝 오류야. 지금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근접성. 이것의 how. how는 똑같아. 수신기가 뭐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얘가 비콘으로부터 받는다며 수신을 받아. 그랬을 때 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위치는 비콘의 위치로 정해. 이렇게 된 거지. 하우가 이거지. 여기서 하우는 딱 하나. 다른 하우가 아닌가? 야, 스마트폰의 위치를 어떻게 찾지? 비콘의 위치가 이퀄 스마트폰의 위치야. 비콘들은 아까 뭐 자기 번호, 식별번호 1번 자기 위치를 말해주잖아. 위치 어디야? 여기 강남 러셀이야? 라는 신호를 쏜단 말이야, 스마트폰에. 근데 스마트폰 이걸 받았으면 이제 남들이 경찰이 이렇게 스마트폰 추적할 때 지금 최인호 강남 러셀에 있어? 라고 되는 거지. 다 때려치고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앞에 밑에 나오는 글들은 뭐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위치를 비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하는 건가? 이제는 같은 게 아니네. 그럼 이제 다른 거겠네. 비콘과 스마트폰 얘기하겠지만 같은 게 아니고 뭔지 이들의 차이가 되겠네. 이제 그럼 포인트가 여기야 되는 거지. 읽으면서도 머리를 써야지. 계속 머리를 어디 봐야 되고 뭘 물을 거고. 머리 뒀다가 뭐하니? 머리 어디 쓴다고 이러고 일단 안 쓰면 집에 못방대 쓸 거 아니야. 그냥 못방대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써먹어. 못방대 쓰지 말고.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하나 더 추가된 게 단말기 위치 이퀄 비콘의 위치인데 그 중에서도 뭐야? 신호가 가장 강한. 이 말은 뭐야? 정말로 스마트폰과 위치가 가장 가까이 있는 비콘을 자기 위치로 한다는 거지. 신호가 강하다. 이퀄 가장 거리가 가깝다. 왜? 선택지는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비콘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가? 강한 신호라는 말을 선택지 다른 말로 바꿔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콘의 위치 이렇게 말하겠지. 요즘 시험 내는 추세잖아. 아주 단순해. 거저 주려고 요번에 난리 쳤어 지금. 그래서 평상시 기술이 약해서 이거 포기했더니 이게 쉬웠네. 아유, 인생이란 참. 그렇지. 인생이란 그런 거지. 3변 측량 기법은 세 변을 측량한대. 세 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 개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하우네 하우. 야, 어떻게 측정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 뭐를? 세기를. 왜 뻔한 얘기 앞에 뭐였어? 세기와 거리에 관한 얘기거든. 크게 다르지 않아. 똑같아. 두 번째 것도 머릿속에 그 안에 있어야 돼. 범주가. 범주라는 거 저 정해진 범주에서. 그러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 이걸 3변 측량 어쩌고. 얘는 역시 스마트폰 단말기하고 뭐 비콘 사이의 거리. 신호를 거리로. 같은 말이지 뭐야. 신호를 거리로 환산해서. 똑같아. 그럼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왜? 어차피 얘도 신호랑 거리하고 똑같네. 그럼 안 되잖아. 차이가 안 보이잖아. 필요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니? 밑에가 더 중요하겠지.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원 그려.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네.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얘가 3번이 살짝 그걸 말 안 했거든. 그래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위치지도 기법도 단말기를 뭐뭐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어쨌든 핵심은 교점이지. 세 개 원을 그려서 신호, 거리, 그 거리를 반지름. 반지름하는 세 개의 원. 그 세 개의 원에 천천히 적어. 교차점이 이퀄 스마트폰의 위치다. 됐네? 교점을. 교차점을. 교점. 대충 둘의 차이점.
이거는 가장 센 A의 신호 이퀄 단말기 위치로. 얘는 세 개 중에 교점을 스마트폰의 위치로. 둘의 공통점은 반지름, 거리, 아니 반지름 아니고 신호를 거리로, 신호를 거리로 가장 가까운. 기억. 위치치도 기법은 그럼 세 번째 이제. 얘도 똑같은 범주 속에서 움직여 이제. 특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들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뭐 측정해야 될 공간을 여기서는 작은 구역들로 나누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뭐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앞에 거는 뭐야? 교점이면 여기는 뭐야? 기준점이네. 이게 눈에 들어 확 좋은데. 그럼 게임 끝내는 안 봐도 기준점 이퀄 뭐로 하겠네? 단말기 위치로 하겠네. 이거지 아니야 이거지. 아니 뭘 그러니까 선택지 그 문제의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답이 기준점으로 섭는다. 아니 벌써 뭘 낼지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 개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을 위치로 삼는가.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 두 번째는 교차점. 세 번째는 작은 구역들의 기준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위에 없잖아, 읽을게.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기준점 주변에 당연히 비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비콘하고의 관계니까. 비콘하고 수신하는 단말기의 관계인데 단말기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how 어떻게 하니 비콘 주변에 기준점이라는 작은 구역들을 설정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똑같이 당연히 신호의 세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비콘이 여기 기준점에 쏘는 세기, 신호 세기.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몇 번 애가 썼지? 기준점은 그러면 어디지?를 그럼 이제 얘가 쏘는 세기 1, 이 쏘는 비콘의 번호 그리고 3, 기준점 얘가 쏘는 이 기준점의 좌표, 위치 좌표 요것을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걸 가지고 서버에 저장한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요 수행한다. 모든 기준점. 기준점을 정해놨어. 한 10개를. 그러면 그 10개의 기준점에 관한 이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놓은 거지. 1, 2, 3, 4, 5, 6 해가지고 10개를. 자,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근데 그 10개가 있는, 10개의 기준점이 있는 지역으로 내가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단 말이지. 내가 강남에 왔을 때 강남에 기준점이 10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10개의 또 비콘이 쏜 거야. 그럼 10개에 대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그러면 내 핸드폰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 구역으로 돌아오면 이제 비콘에서 쌓아 무조건 수신기 단말기에. 그럼 이 단말기가 오 세기 얼마 어 10이네 이렇게. 그리고 비콘 번호 5번이네 요거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트코인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해. 요걸 가지고 이 서버에 보내. 그럼 서버에 보내면 오, 야, 너 몇 번 똑같네? 5번 세기 10 같네? 야, 그럼 너 위치 좌표 몇 번이야? 위치 좌표 뭐 어디야? 강남 로셀이야. 라고 역으로 알려줄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위치 좌표는, 아니, 단말기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라는 거지. 아, 몰라도 돼. 봐.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어, 기준점이지, 기준점. 위치 좌표, 이게 기준점이지. 그러면, 야, 신호색이 10. 어, 너도 10인데? 야, 그럼 너 지금 위치 좌표가 기준점이 어디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지. 가장 가까운 신호색이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주면 이 단말기의 위치를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이 말이 빠졌을 뿐 이걸 이 논리가 되는 거지. 야, 수능날 모르겠으면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거 이렇게 자꾸 연습해. 이거 갔다가 이거 와. 근데 같은 게 이거야. 그럼 같은 애 찾아서 뭘 줘? 위치를 줘. 이 세기에는 위치가 어디야? 라고 줘. 위치 이퀄 기준점 갖다 줘. 그럼 네 기준점 있는 곳이 이퀄 네 단말기 위치야. 이렇게 말해. 그럼 모르겠으면 다 때려치고 반복되는 게 기준점이잖아. 여기는 교점. 앞에서는 가장 센 애의 비콘. 그럼 세 개만 눈에 들어오면 되겠어. 세 개 차이점. 세 개 분명히 보였어야 되잖아. 세 개가 차이점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걸 물을 것이고 반드시. 아, 끝났니? 어이, 싱겁잖아. 아유. 봐.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용어를 이제 내는 방식. 맞았다 틀린 거 아니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위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절대 위치란 말 이걸 살짝 바꿨잖아. 용어를 이렇게 바꾼다고 요즘은. 그대로 안 쓴다고. 그러면 절대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져? 기준을 사용하는 건 누군데? 절대 위치야? 상대 위치야? 그럼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상대 위치란 말을 안 쓰고 다시 기준한 말로 바꿔놨잖아, 이렇게. 그럼 다른 거잖아. 선택지 어떻게 내는지 보는 거야, 지금. 선택지를 달라져. 요즘은 지문은 좀 쉬워지면서 내가 볼 때는 장담할게. 선택지가 다 달라지는 거야. 우리 그거 연습하자고 했잖아. 달라지는 용어들. 눈이 일어날 때 열심히 했고. 비콘이,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계 신호를 송신해야. 미쳤지? 무조건 비콘들은 뭐? 아까. 동일한 세계의 신호를 보낸다고. 근데 뭐에 따라 달라질 뿐? 거리. Understand? 천천히 할 수 있어.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야? 단말기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야? 뭘 구별하기 위한 거야? 식별 번호는. 비콘을 구별하려고 한 거. 비콘이 여러 개가 있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거.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의 위성 식별 신호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뭐가 틀려?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GPS는 아까 어디였는데? 실? 왜? 여기 있잖아. 실? 왜? 실? 왜? 에서의 GPS. 고 지금은 실내 비콘이야. 여기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지 얘한테 얘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묶고 싶은 건 실외, 실내 영역의 방법이 다르잖아. 근데 실외 거를 가지고 끌어들어왔잖아. 이렇게. 이해됐어? 아이는 단말기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 위치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걸 구한다는 말일 뿐이지. 그럼 아이는 무슨 위치를 해? 상대 위치란 말을 그렇게 말한 거지. 상대 위치란 말을. 기준을 정해서 다른 것들의 위치를.
새로운 말 쓴 것 같지만 결국 이 말 하려고 한 거야 지금. 단어를 바꿔놓고 있어.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정리하면서 같은 말이라는 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과학할 때 맨날 뭐 연습하래 지금. 어? 과학할 때 맨날 이거 연습하라고 했잖아. 우리 뭐 부피가 높으면 따라서 속력이 내려오면 따라서 뭐 몰라 압력이 오른다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단락에서 뭐 어 속도가 내려오면 부력이 오른다 이런 말이 있다면 이럴 때 연결시켜라 라고 했는데 속도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럼 부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부력이 있었네 양력이라고 양력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몰라 그렇다면 요거가 이거랑 같은 범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압력이 이게 내려갈 때 내려갔으니까 압력이 높아질 때 역시 양력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양력을 다른 말로 뭐 다른 용어로 바꿨을 때는 뭐다 어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 그럼 양력이 뭐 동의어지만 뭐 올리는 힘인지 내리는 힘인지 뭐 이게 내리는 힘이다 요번에도 우리 뭐지 똑같잖아 법지문에서도 봤을 때 점유를 지배라는 단어로 소유를 권리라는 단어로 다시 바꿔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 오차 아이는 둘의 차이점 묻고 있는 게 너무 뻔한 거네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진이라는 오차가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커진다 누적되고 초기 단기 줄어드는데 누적 그러면 논리상 이거는 장기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진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전파 지연이라는 오차가 커진다. 이거 맞는 것 같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오차가 커진다. 근데 뭐가 틀린 거니? 어? 전파 지연. 전파 지연은 누구 거니? GPS 거지.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 위성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가 커진다. 이건 확실해졌네. 장기적으로 초기에는 오차지만 누적되지 앉는다. 동의어 장기. 오차 적다. 아이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순간적인 오차는 누구 거? 초기 오차 큰 거. GPS지.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아예 수신되지 않는다. 터널 같은 실 내에서는 아이는 오차, 아이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Why? 누적은 일단 막고 누적된다고 했잖아. 아이가 바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이거 왜 맞는 거야? 여기 아까 가속도와 속도를 통해서 속도의 위치의 변화를 기초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 이 상대적 요거 초기 기초 기준을 잡을 때 하는 방법이지 그런데 얘는 오차가 누적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기억, 그렇겠지? 기억은 뭐지? 위치 어쩌고지?
그럼 얘는 측정 공간, 세밀한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눈다면 그 공간이 이퀄 기준점이잖아. 각각의 공간마다 기준점을 하나씩 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점 많아지겠지.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지. 미리 다 각 기준점에 대한 뭐 색이, 식별 번호, 위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내 핸드폰이 받은 것과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미리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야. 딱 걸리기 쉽잖아.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아니고 뭐야? 기준점의 위치지. 비콘의 위치라는 건 요 단어는 누가 쓰는 거야? 이거는 근접성의 위치를 정할 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 안 해놓으면 바로 걸려들겠지. 기준점의 위치. 정리는 너무 쉽고.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겠지. 비콘을 이동했다면 비콘의 위치가 달라진 거니까. 그럼 위치가 달라진 거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 위치를 갱신해야 되는 거지.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 그러면 특정 위치가 뭐가 되는 거니? 기준점이 되는 거지. 기준점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그걸 쏜 비콘의 식별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되는 거지. 자, 단말기가 세 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한 것이다. 자, 이런 게 나오면 그림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 하라고? 어, 비콘 1, 2, 3? 그럼 세 개네? 그럼 보기 보면서 그림보다는 이거 각 원의 문장을 보라고. 과학기술 나오면 그림 우리가 몰라. 이거 무시해. 그림으로 답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문장으로 답 맞추라고. 그리고 이 문장이 해당하는 단락이 어딘지를 파악하라고. 그 해당하는 문장과 다른 거를 고치라고. 그러면 각 원의 반지 이름은 오 됐네. 반지 이름을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지? 3변 어쩌고저쩌고구나. 그럼 이 답은 3변 거시기에서 찾으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지. 3변 어쩌고. 3변 어쩌고는 뭐니 그러면? 세 변의 뭐? 신호 세기를 뭐로 바꾸어서? 거리로 바꾸어서 그 거리를 뭐로 삼아서? 반지름을 삼아서 원을 그려서 세 원의 교점을 위치로 한다. 이거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막의 사이의 거리이다. 어, 이거를 봤을 때 어, 이게 이거에서 답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거지.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장애물이 나왔네. 그럼 조건으로. 그러면 신호 세기와 거리에 있어서 아까 장애물이 있다면 신호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는 말은 거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뜻이다. 이거 앞에 연결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문제지 뭐. 앞에서 신호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말했을 때 신호 세기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겠지. 그림 봐라가 아니고.
그림 봐, 그림 볼 경우가 있다면 뭐야? 이건 봐야 되겠니? Q,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1번 근접성 기법과 3번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왜? 근접성 기법에는 뭐라고 그랬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가까이 있는 뭐? 비콘의 위치를 뭐로? 그러면 근접성에서는 단말기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비콘 1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3변 어쩌고 어디 있대? 지금 교점인 P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 2번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2, 3의 순이다. 맞아? 약하다면 거리가 멀수록이야. 거리가 멀수록 가장 약해, 두 번째 약해, 세 번째 약해. 이 거리로부터.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실제 단말기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다. 이게 왜? 자, 실제 이제 Q가 없을 때 실제 얘는 5m, 얘는 뭐 한 6m, 얘는 8m 이렇게. 실제는 이런데 이 거리를 뭐로?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만약에 8m라고 한다면 요 Q가 비콘 3 앞에 있기 때문에 뭐야? 신호는 더 신호 세기가 더 약해질 거기 때문에 실제 거리 8보다 더 멀게 한 10 정도로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실제는 8 정도의 거리인데 뭐야? 얘 때문에 신호 세기로 환산한 신호 세기가 거리로 환산되기 때문에 요 3변 측량에서는 얘 거리를 비콘 3와의 거리를 장애물로 인한 세기. 그러면 그냥 장애물이 없을 때는 비콘의 실제 거리가 8m, 실제 거리는. 그러면 빛의 세기는 약해져서 뭐 4라고 하지 뭐. 근데 장애물이 있어. 실제는 8m인데 그러면 그대로 8이야. 실제로 8인데 뭐 장애물이 있는 바람에 빛의 세기가 2로 다운돼. 그러면 실제와 다르게 3변에서는 오 2야? 그러면 실제 거리가 뭐 한 10 되겠네? 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장애물이 지금 장애물을 뺀 상태, 장애물을 뺀 상태가 실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은 고정된 거였으니까 더 실제는 가까워서 피가 내려오겠지. 그러면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이 말은 3변 측량으로 측량을 하면 장애물 때문에 빛의 세기가 측량 세기가 더 줄어들어서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 거리는 장애물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더 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 위치는 비콘 3에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 둘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말은 거리가 더 줄어드는 거겠지. 그럼 거리가 더 줄어드는 거겠지.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이제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Q 여기 3 비콘 3도 이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3번, 4번하고.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더 내려와야지. 가까워지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신호의 세기가 더 강해져서 거리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더 줄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교차점이 여기든 여기든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지. 꼭 그리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교차점은 내려오겠지. 뭐 이걸 일일이 그려야 돼?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2 방향으로 이동하겠니? 얘가 약해진다는 말은 계속 뭐야? 얘가 더 멀어진다는 거지. 얘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이게 더 커지는 거,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라 본다면 비콘 1쪽으로 이동하겠지.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지. 비콘 2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건 물어보는 거야. 장애물, 신호, 거리, 이건 물어보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신호의 세기가 클수록 거리는 짧고, 이건 물어본 거야. 이게 작을수록 거리는 길다. 근데 이런 신호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장애물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아까 윗글에 있는 거. 이게 보기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푼다면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돼. 이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찍더라도 이거 찍으면 그냥 답 나오는 거지. 오케이? 끝났네? 응. 질문이니? 없으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과학기술짐은 연습해. 지금처럼 세 가지의 차이점 딱 하나 상대 서술어 요거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지. 용어를 바꿔서 묻는다. 세 가지 차이 요거만 기억하면 충분히 과학기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고생했어.